최근 가성비 블렌디드 위스키로 이 커티사 프로히비션이 굉장히 핫한데요. 여러 유튜버 분들도 가성비가 좋다며 칭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커티사 프로히비션을 간단히 소개드리고 과연 어떤 맛과 향을 보여주는지 마셔볼 건데요. 그냥 이 커티사 프로히비션만 마시는 게 아니라 오리지널 버전 커티사과 얼마 전 소개드린 이 커티사 프로히비션과 같은 100프루프 50도의 알코올 도수를 가지고 있는 이 블랙불 카일로와 함께 마셔보면서 오리지널 커티사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과연 이 블랙불 카일로보다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 있을지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통해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커티삭 프로히비션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커티삭이란 명칭은 지금 이 커티삭 오리지널과 커티삭 프로히비션 보틀에 크게 그려져 있는 범선의 이름인데요. 1869년 진수된 당시 가장 빠른 범선이었다고 합니다. 프로히비션 에디션은 말 그대로 금주법 시대를 뜻하는 프로히비션을 의미하는데요. 커티삭이 미국 금주법 시대에 생산된 것을 기념하는 제품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이 커티삭 오리지널은 라벨이 노란색이고 프로히비션 에디션은 크림색인데요. 처음 커티삭 오리지널을 생산할 때 크림색으로 인쇄하려던 걸 인쇄업체의 실수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인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응이 좋아서 지금까지 노란색 라벨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이 커티삭 프로히비션은 사실 이렇게 크림색으로 인쇄하려 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커티삭 프로히비션과 커티삭 오리지널 그리고 블랙불 카일로를 마셔볼 건데요. 커티삭 오리지널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마셔봤고 커티삭 프로히비션이랑 블랙불 카일로도 지금까지 두세 잔 정도밖에 안 마셔봐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을 때 전혀 감을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요. 허치커리 엉성하더라도 아, 저 친구가 그래도 열심히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애쓰는구나 하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블라인드 테이스팅 준비는 아내가 도와줬고요. 하나씩 향을 먼저 맡아보고 이어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스키입니다. 첫 번째 위스키에서는 약간의 알코올이 올라오긴 하지만 굉장히 잘 익은 달달한 과일의 향이 느껴집니다. 네, 과일이 굉장히 신선한 청량감 있는 과일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눅눅한 건과일과 같은 향이 느껴지고요. 블렌디드 위스키지만 그레인 위스키 특유의 비릿한 향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네요. 향에선 꽤나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위스키 향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위스키에서는 첫 번째 위스키와는 다르게 청량감 있는 과일의 향이 느껴지고요. 이어서는 바닐라 캐러멜 같은 달달함도 느껴지네요. 첫 번째 위스키에 비해 그레인 위스키 특유의 비릿한 향도 살짝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의 진하기가 첫 번째에 비해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스키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이상하네요. 세 번째 위스키는 향이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다시 맡아보니까 은은한 바닐라 향이 느껴지고요. 향이 굉장히 약합니다. 두 번째 위스키 향을 다시 한번 맡아볼게요. 두 번째 위스키를 다시 한번 향을 맡아보니까 그레인 위스키 특유의 비릿한 향도 느껴지지만 굉장히 플로럴한 꽃향기 같은 향도 느껴집니다. 바닐라 캐러멜도 훨씬 강하게 느껴지네요. 첫 번째 위스키도 다시 한번 향을 맡아볼게요. 네, 첫 번째 위스키 지금 향이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은 견과류에서 느껴지는 고소한 향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옵니다. 에탄올의 느낌이 살짝은 있지만 이 세 가지 위스키 중에 이 첫 번째 위스키가 그레인 위스키 특유의 비릿한 향이 가장 적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위스키도 향을 한번 다시 맡아볼게요. 네, 세 번째 위스키에서는 일반적인 저가 블렌디드 위스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레인 위스키 특유의 약간은 비릿한 향과 옅은 바닐라 캐러멜 향이 느껴집니다. 자, 이제 그럼 맛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위스키부터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첫 번째 위스키 같은 경우는 블렌디드 위스키지만 몰트 특유의 곡물향이 잘 느껴지고요. 굉장히 달달한 쉐리의 캐릭터도 잘 느껴집니다. 약간은 포도잼과 같은 느낌도 나고요. 고소한 견과류와 같은 맛도 느껴집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위스키 맛을 한번 볼게요. 밍밍한데요? 네, 첫 번째 위스키에 비해서 이 두 번째 위스키는 약간 물을 탄 것처럼 밍밍하게 느껴지는데요. 약간의 바닐라 향과 사과와 같은 과일의 향이 조금 느껴지고요. 고소한 곡물의 맛도 느껴지네요. 끝맛은 약간 씁쓸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위스키 맛을 한번 볼게요.
네. 이세 번째 위스키 같은 경우는 맛에서는 이두 번째 위스키보다 훨씬 괜찮네요. 근데 향에서는 여전히 그레인 위스키 특유의 비릿한 향이 느껴지네요. 그래도 맛에서는 굉장히 달달한 바닐라 시럽 같은 맛이 느껴지고요. 약간은 스모키한 향도 느낄 수 있습니다. 맛은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네, 정리를 해보자면 이 첫 번째 위스키 같은 경우는 향에서는 쉐리 특유의 말린 과일과 같은 향을 느낄 수 있었고요. 블렌디드 위스키지만 그레인 위스키 특유의 비릿한 향은 거의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맛에서도 쉐리 특유의 그런 베리류, 포도잼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피니쉬가 길진 않지만 견과류의 고소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위스키 같은 경우 향에서는 바닐라 캐러멜이 주를 이루고요. 맛에서는 바닐라와 사과와 같은 과일의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위스키에 비해서는 약간은 물을 탄 듯한 그런 밍밍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위스키 같은 경우는 향에서는 그레인 위스키 특유의 비릿한 향이 강하게 느껴졌지만 맛에서는 굉장히 달달한 바닐라 시럽과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옵니다. 개인적으로 세 가지 위스키의 순위를 매겨본다면 이 첫 번째 위스키가 압도적으로 괜찮았고요. 이 세 번째 위스키가 그 다음, 이 두 번째 위스키가 맨 마지막일 것 같네요. 커티삭 오리지널이 가장 밍밍했던 이 두 번째 위스키 같고요. 향에서는 그레인 위스키 특유의 비릿함이 느껴졌지만 맛에서는 그나마 괜찮았던 이 세 번째 위스키가 이 블랙불 카일로 같고요. 쉐리의 캐릭터가 느껴지면서 전체적으로 가장 괜찮았던 이 첫 번째 위스키가 이 커티삭 프로히비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답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다행히 모두 정답이네요. 오늘 제가 개인적인 순위를 매겨봤지만 사실 위스키란 게 개인의 취향을 굉장히 많이 타는 기호식품이라서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매긴 순위는 그냥 참고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엔트리 위스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It's delicious.